지워줘. 더 이상 내가 다가갈 수 없게. 너무나 오래된 서태지 와인을 알아요? 네. 네, 서태지 와인의 일지. 그러니까 그때가 91년도죠? 91년도. 멤버들 실력들이 워낙 뛰어나고,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게다가 여러분들처럼 아직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팬들이 팀이 블랙로, 가지고자는 말했다면, 굉장히 남성적인, 파워풀한 스타일을 많이 보고, 오늘 안무가 굉장히 파워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촬영 팀에 맞춰서, 장면별 의상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60년대의 어떤 스타일링, 그 촬영 스타일링을 많이 팔로우를 하셨어요. 내가 나한테 잘 어울리는 색깔들을 잘 선택을 해서 프로컬러를 입는다. 아까 그것처럼 진짜로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들 가마에 안에 색깔 남녀의 어떤 로맨스가 많이 나타나는 장면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브라운톤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악세사리도 실버톤인 사람. 얼굴 좀 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어디 그 보수적이고 어떤 종기한 느낌이라든지 학교에 돌아왔을 때 수업을 한번 할 때 다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잡고 컨셉을 잡아요. 야 시각이 진짜 피라미드! 드라마를 스타일링 하다 보면 한 드라마의 유명 스타일이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과 디비드하게 알려줘요. 근데 그렇게 이 컬러에서 저 컬러로 넘어갈 때 탤런트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에요? 연기를 하는 사람.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사람. 제대로 알겠어요. 근데 진짜 소리 여러 신경쓰지 말고 지금 파워풀을 만드는 거니까 두 개를 들어줘야지. 총 네 가지 컬러가 있는데 이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언니는 빨간색 골랐었거든요. 원래 핑크를 되게 좋아해요. 파란색 있고 네이비도 파란색이죠.